우리 한암문화원은 1996년도에 설립돼서 현재 그 문화대학과 향토문화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그 지역사회의 많은 시민들이 우리 한암에 대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. 한암에는 그건 한 20여 가지의 그 설화가 전승이 되고 있는데요. 그 중에서도 고대부터 현대까지 전승되고 있는 대표적 설화가 도미설화입니다. 한암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 설화이기 때문에 거기에 노랫말을 붙여서 우리 고대의 그 정체성 중에 백제라고 하는 그 상징성을 좀 부각시키고자 하는 거고요. 또 시민들한테 보급해서 우리 지역의 그 정체성이 고대부터 이렇게 현대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걸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입니다.